실패하면은 네. 좀 당분간 좀 접.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귀신이 아니라 작년 10월달에 만나고 이번에 플로어의 플립권을 만난 에카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루트 서버에서 이렇게 제작을 좀 하고 있는 에카라고 합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플로어의 플립권 제작 컨텐츠입니다. 오늘 이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서버에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만든다면 전 서버 류트, 울프, 하프, 맨돌린 전 서버 통틀어서 단 하나 나오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플루아의 플립관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음악 버프 효과가 2에 4 증가고 음악 버프 지속 시간이 5에 10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뭐 에카님하고 얘기를 한번 나눌 거예요. 굉장히 좀 궁금해하신 게 있는데 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또 필요한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등나무 꽃장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20개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뉴트 서버 기준으로 시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 개당 15만원, 20개니까 300만 골드 정도 하는 거 있고요. 뭐 이번 거 아이템 재료들은 특정 재료 하나를 빼고는 나머진 다 저렴저렴해서 크게 비싸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싱싱한 풀 이맨마 가서 호미질하기 하고 있으면 나오는 게 싱싱한 풀이에요. 이거 뭐 100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시들지 않은 꽃송이 개당 3만 골드에서 20개가 필요해서 60만 골드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그멜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죠. 플루아의 눈물입니다. 자, 내기에서 진 플루아가 흘린 눈물이 떨어지며 단단하게 굳어 생긴 눈물 결정이다. 매우 오묘한 빛을 띠며 반짝인다. 마그멜 미션에서 희귀한 확률로 획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장비의 재료로 사용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조사해보 바로 오른 그 4개의 수 보물상자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보스한 드랍되는 게 패치가 변경돼가지고 이제 보물상자에 나오는 걸로 이제 하고 있어요. 시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약간 중요한 건데 에카님이 아니라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제가 말하는 시세는 절대적인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시세 같은 경우 마시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무려 눈물 하나에 최근에 마시카에 올라온 게 구매가가 한 개에 13억 골드, 두 개가 필요하니까 26억 골드가 현재 추정치로, 최소 추정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지금 에카님한테 듣기로는 전 서버에서 총 3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각 서버마다 하나씩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지금 총 3개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두 개를 에카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이거 저번에 퇴달권 맞는 게 작년인데 한 반년 지났거든요. 아. 이 만들게 된 그 동기 같은 게 있나요, 약간? 아, 네. 원래 특별한 동기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재료를 보니까 또 욕심이 나가지고 만들겠습니다. 또 효과를 보니까 이게 효과가 안 좋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과정 같은 거 혹시 약간 어떻게 모으셨는지 약간 좀 말씀해 주시나요, 혹시? 아이템이 많이 풀린 건 아니고 서버별로 이제 하나씩 풀려가지고 재료가 좀 이곳저곳 다른 서버에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만돌린에서 하나 갖고 오고 그리고 루트 서버에서 하나 갖고 와가지고 총 두 개의 재료를 이렇게 서버 이전 해가지고 네네. 서버 이전 일에 맞춰가지고 이전해서 이렇게 모으게 되었습니다. 아, 궁금한 게 나머지 하나는 어디 서버죠? 아, 제가 구한 게 루트 서버란 말씀이고 그렇죠. 루트 하나, 만돌린 하나, 나머지 하나는 어디죠, 그러면? 아, 울프 서버입니다. 울프 서버에서! 와! 야, 울프 서버에서 하나 나왔대, 여러분들. 와, 이거는 그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이거는 이제 만들어서 매직크래프트죠, 이거는? 예, 매직크래프트. 저번에 태달관 만들 때처럼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번에는. 그렇죠. 지난번에 태달검은 블랙스미스 스킬로 이렇게 마감점을 이제 정확히 맞춰가지고 네. 마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네. 매직크래프트는 일단 재료를 넣고 그 스킬을 사용하면은 바로 잠시 후에 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여러분들 매직크래프트는 확률 게임입니다. 즉 90% 혹은 80%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도 지금. 일단 기본 제작 확률, 제작 확률을 말씀하신 거면은 네. 기본 제작 확률이 60%인데요. 60%? 근데 이게 파티 보너스랑 모든 걸 다 합쳐도 일단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네. 좀 고민을 하다가 양자리 풍선을 좀 사가지고 양자리 풍선이 이제 또 20%의 확률을 증가시켜주는 풍선이어서 그것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자리는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경매장에서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 여러분들 플루아의 플립과 만들려고 4천만원을 그냥 하나 써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에카님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실패가 된다면은 이거 재료 회수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실패하면은 네 좀 당분간 좀 접. 오늘 어떻게 될지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템인지. 왜 대단한 거죠 에카님 이게? 이게 음악 버프 2에서 4 증가가 대부분 사람들이 전장의 서곡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데미지를 올리는 건데 이게 나중에 아큐 1을 올리는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1%를 올리기 위해서? 1%는 아니고 아큐 네. 1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아 왜 전장 효과 1%가 아니라 진짜 악기 효과 1을 올리기 위해서요 그냥 진짜? 예예. 와 뭐 예를 들면은 베인 미니어처랑 스프링 가든 분수 미니어처가 있는데 네네. 이 둘의 효과는 이제 아큐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근데 가격 차이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5억이요? 이제 예. 이 효과가 1%가 아니라 효과가 1이 올라가는 건데요? 예, 예, 예. 여기 플루와의 플리코에 이제 버프 효과가 최소가 2인데 이만 해도 한 1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예, 그래서 이 물건이 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작을 할게 된 동기가 이렇게 됐어요. 와, 그 궁금한 게 저거 효과 1 올라가면은 전장을 불면 한 몇 퍼센트 정도 올릴까요? 사실 전장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고 네. 전장이 0.3% 오르긴 하는데 0.3% 오른데? 근데 그 0.3%도 나중에 맷댐이 1 올라갈 때마다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정말 진짜 종결급 아이템이라는 게 정말 확연히 느껴지네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이건 에카님이 아니라 제가 알아본 걸로 왔다 해보니까 이거 완성이 되면은 한 효과 3짜리면 한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4업이 뜨면은 대박인 거죠 이거는 정말. 자 오늘 그러면 오늘 목표는 높게 잡으러 했으니까 네. 지난번 태달검처럼 4업으로 최대치로 하긴 해보겠습니다. 아 4업 최대치로. 정말 태달검이 X금발했는데 B+급이었나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에카님의 캐릭터입니다. 지난번 태달검과는 또 다른 모습을 위용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플로어 관을 만들면 여러분들 전광판이 위에 뜰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재료들 한번 먼저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엄 넘치는 오늘의 재료들이 보입니다. 자 일단 등나무 꽃장식 보이시죠? 싱싱한 풀 나오고요. 자 시들지 않은 꽃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플루아의 눈물 오늘의 핵심 아이템입니다. 퍼센테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딨죠? 자 여러분들 플루아의 플리커 어머나 어떡해 86%야 어떡해 겁나 무서워. 야 이거 실화야? 야 퍼거스도 90%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에카님 이거 알고 하신 거 맞아요? 예 각오하고 있었고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었어 사실. 아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아직 풍선을 안 넣어요. 아직 풍선? 풍선 뽑았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자 양자리 풍선 31. 자 풍년가까지 해서 과연 펀트는 와 다행이다 여러분들 99% 떴습니다. 야 4천만원 양자리 투자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뭐 더 질질 끌 거 없이 마지막 각오 한마디 하시고 일단 성공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만 했으면 좋겠다. 전 서버 마비노기 전 서버 최초 전 세계 최초로 플루어의 풀립과 맞는 제작 방송. 자 먼저 풀 그렇죠. 네 꽃장식. 자 꽃장식 하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플루어의 눈물 두 개. 자 굉장히 떨리는 순간인데요. 응원하실 분들 지금 거풀로 왔다 한 번씩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메이든이 아 미든이 사 나왔고요. 아 빨리 해라 상업 기환이요. 가보겠습니다. 에카님 눌러주시오. 가시오. 만듭니다. 만들었습니다. 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옵션이 굉장히 중요해. 제가 확인해 될까요 에카님? 일단 먼저 풀로 할 꽃잎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옵션이 자 3업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3업입니다. 아 3업이에요. 자 위에 전광판 지금 안 떴다고 했고요. 많은 분들께 지금 에카님 축하드려요. 자 쿨하게 4주지 아 3까비 에카님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제작이 일단 성공해서 너무 네. 마음이 편하네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자 착용샷은요 좀 약간 상당히 귀엽네요. 네 뒤에 포도넝쿨 같은 게 약간 달려있고요. 완전 자연인인데요 엄청나게 오를 걸 예상하는데. 자 하고요. 자 51.5% 자 과연 자 데미지가 몇일까요? 해주세요.
와 미쳤다. 우와 3048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해서 에카님과 함께하는 전 서버 최초로 풀로와 풀리프만 만들겠는데, 자 저는 이제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바비니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일단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에카님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로봇!